전설에 쌓여있는 제국. 그들은 어떻게 단 200년 만에 일개 유목민 집단에서 신대륙 최고의 제국으로 변모했을까요? They had to devise engineering systems which were extraordinary for their age. 로마와도 견줄 수 있는 찬란하고 선진화된 문명. The Aztecs had the best technology that could be produced in the conditions of which they live. 수로와 궁전,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피라미드와 신전들은 모두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흔적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성과는 유럽인들이 신대륙의 베니스라며 놀라워했던 화려한 수도의 건설입니다. The city spread out, glittering against its canals and its lake, bedecked with fine trees and beautiful mansions. 하지만 권력과 피를 향한 그들의 갈증은 곧 파멸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아스텍의 몰락은 그 어느 문명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서기 1325년, 현재 멕시코 시티에 인접한 멕시코 중부. 예쁘장한 10대 소녀가 곧 있을 결혼식을 축하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족장의 딸로 새로 동맹이 된 다른 부족과 혼례를 치를 계획이었죠. 그 부족의 이름은 아스텍이었습니다. 의식을 치르기 위해 다섯 명의 아스텍 귀족들이 그녀를 신전으로 인도합니다. 꼭대기에 다다르자 귀족들은 갑자기 소녀를 제단에서 끌어내더니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는 돌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네 명은 각각 소녀의 사지를 붙들고 나머지 한 명이 칼을 높이 치켜듭니다.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는 소녀의 가슴을 갈라 아직도 뛰고 있는 심장을 꺼내듭니다. 그날 저녁 부족의 왕이 결혼을 축하하는 의식에 초대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직도 윤기가 나는 딸의 피부를 쓰고 춤을 추는 제사장을 발견하죠. 타산의 신을 기리기 위해 아스텍인들은 소녀의 가죽을 벗겨낸 것입니다. He saw this and was absolutely horrified at what he saw. His dear daughter. And so he and his forces immediately chased the Aztecs into the lake and onto this island where they sought refuge. 습지로 가득한 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지만 아스텍인들은 그곳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건설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웰러입니다. 아스텍 하면 우선 화려한 머리 장식과 아름다운 피부를 지닌 우아한 부족민, 그리고 닐령이 불렀던 몬테스마와 코르테스에 관한 노래가 생각이 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날카로운 흑요석 칼로 가슴을 도려내 피를 뿜어대는 심장을 높이 쳐드는 장면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들은 석재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지어진 신전에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아스텍인들은 신께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태양이 사라지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믿었죠. 아스텍의 역사는 사실과 전설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족장의 딸을 죽인 사건이 제국의 시작뿐 아니라 그 위치가 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주를 제물로 바치고 쫓겨난 아스텍인들은 멕시코 계곡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다섯 개의 호수 가운데 가장 큰 텍스코코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당시 거대한 계곡이었던 이곳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멕시코 시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지로 가득했던 700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곳이었죠. 아스텍의 지도자 테노치는 이 호수 가운데서 선인장 위에 뱀을 물고 앉아 있는 독수리를 봤다며
이곳에 도시를 세우라는 신의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도시를 테노치티틀란으로 명명합니다. 테노치티틀란 정착 초기의 상황은 매우 험난했지만 그들에겐 비전이 있었죠. 그 비전의 원천은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설적인 고대 도시였습니다. 바로 신의 도시를 뜻하는 테오티우아칸이었습니다. We know very little about Teotihuacan because all we have is the archaeological remains. We don't have any writing, we don't have any documentation that really fleshes out what went on at this big city. 아스텍 시절에도 도시는 이미 폐허가 돼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이 태양이 창조된 신의 근원지라고 믿었습니다. 아스텍인들은 테오티우아칸에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도 특히 태양의 피라미드라는 하늘 높이 솟아있는 피라미드를 숭배했습니다. 수백만 입방 밑의 진흙과 석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태양의 피라미드는 그 토대의 규모가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맞먹습니다. 아스텍인들은 테오티우아칸이 그들의 신들이 창조한 우주의 형상으로 배치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형성을 모방해 새로운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했죠. 아스텍의 지도자 아카마 피치틀리는 도시 건설에 박철가했습니다. 1376년 그는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The swampy islands that they took over needed a lot of work. When they started to build anything, it would begin to subside. 건물을 지을 토대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혁명적인 건축술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련의 나무 기둥을 땅속 깊이 박아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죠. 노동자들은 길이 9m, 지름 10cm가량의 나무 기둥을 잘라낸 뒤 부드러운 땅 속으로 깊이 박아 기초를 다졌습니다. 나무 기둥들의 주위에는 화산석을 둘러 강도를 높였습니다. 석공과 벽돌공들은 이제 마음 놓고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They have found wooden pylons to hold the foundations of the pyramids. The fact that it didn't sink or the fact that it didn't just topple, I think that's a major feat of engineering. 테노치티틀란은 섬에 지어졌지만 주변 호수의 수심은 2m가 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연못 위에 떠 있는 셈이었죠. 내륙에서 섬 도시로 들어가는 교통수단은 배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텍인들은 13m가 넘는 넓은 도로를 건설해 내륙에서 수도로의 이동이 수월하게 했습니다. 도로의 토대는 다른 신전이나 건물들처럼 강력한 나무 기둥들로 만들어졌죠. 수천 개의 나무 기둥을 호수로 운반해 바닥에 세우는 작업은 중앙 아메리카 최고의 기술과 가장 풍부한 노동력을 지닌 아스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죠. 도로 건설을 위해 나무 기둥이 두 줄로 세워집니다. 나무 기둥 사이의 공간에 돌과 진흙을 채워 수면 위로까지 올라오게 합니다. 도로의 하중을 버텨낼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죠. These causeways were built very straight. They were very wide with bridges that would open up that connected the city to the north, to the west, and to the south. 도로를 통해 더욱 많은 건축 자재를 빠르게 운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There were no beasts of burden in Mesoamerica, so everything had to be done with humans. No carts, no wheel. 소량의 짐은 이마에 맨 멜빵에 실어 날랐습니다. 거대한 석재나 신전에 놓을 석상 등은 통나무를 롤로 삼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운반했죠. 신전에 사용될 거대한 석재를 내륙의 산에서부터 끌어내린 후 도로를 통해 도시로 옮기는 데만 노동자 5만 명이 소요됐다고 전해집니다. 도로망 건설로 테노치티틀란의 시민들은 신선한 물을 좀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스텍인들은 카누를 타고 물통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용수 공급 계획이 필요했죠. They wanted to use water from the springs on the mainland, and so they wanted to build an aqueduct. 하지만 당시 내륙의 샘물은 강력한 테파넥 쪽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The Tepanecs were the controllers or the dominators of all the valley. They had a very strong empire. So they were the lords of the valley. So the Aztecs were tributary subjects to them. 아스텍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테파넥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스텍인들은 지역의 패권을 나눠갖기 위해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The people of Tenochtitlan not only demanded that the Tepanecs give them the water, but also demanded that they help construct the aqueduct. 테파넥의 응답은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테파넥의 왕 막스틀라는 자객을 보내 아스텍의 지도자를 암살하게 했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죠. 수십 년간 억눌려 살던 아스텍인들은 마침내 테파넥 쪽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후 아스텍은 날로 번창하는 도시 주변의 웅대한 건축 계획을 연이어 시행하면서 신대륙 최고의 건축술을 이룩해냅니다. 1428년 아스텍은 그들을 지배하던 부족 테파넥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테파넥을 공격하려면 이웃 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도시국가 텍스코코에 동맹을 요청합니다. 텍스코코의 지도자 네자후알코요틀의 강력한 리더십은 아스텍인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작용했죠. 네자후알코요틀의 지지를 얻어낸 아스텍은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즉시 테파넥의 수도를 습격했습니다. 100여일의 포위 끝에 테파넥의 방어망을 뚫은 아스텍군은 저항하는 적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테파넥의 왕 막스틀라를 생포한 네자후알코요틀은 그의 심장을 도려내 그 피를 텍스코크 호수에 뿌렸습니다. 패권의 주인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That is the exact moment of the beginning of the empire and the Aztecs became the leaders of the Valley of Mexico. 멕시코 계곡을 점령한 아스텍인들은 이제 마음 놓고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역사상 몇 안 되는 제국들만이 건설할 수 있었던 수로를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해냈습니다. 두 개의 관으로 이루어진 수로는 높이가 1.2m, 폭이 90cm 정도로 공급 안정을 위해 한쪽 수로의 물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에는 항상 깨끗한 용수를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수로는 내륙에서 섬 도시 중앙까지 4.8km 정도 이어졌습니다. 도시로 유입된 물은 광장의 분수로 흐르거나 저수지에 저장됐고 시민들은 물동이나 칸으로 물을 운반했죠. In comparison to the Europeans, the Aztecs were a very clean people. We know that the Aztec emperor bathed twice a day. So, in terms of hygiene, the Aztec people was much more advanced than the Europeans. 아스텍의 귀족들이 호화스러운 목욕을 즐길 당시 유럽에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역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죠. 네자후알코요틀의 개인 목욕탕은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발전된 수로 시스템으로 궁전의 지면뿐 아니라 이곳에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죠. 뒤에 보이는 곳이 테즈코징코 언덕입니다. 네자후알코요틀은 이 언덕에 화려한 휴양 궁전을 짓고 궁 주변에는 중앙아메리카의 각종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을 꾸며놓았죠. 네자후알코요틀은 꽃들의 물을 주기 위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물을 이곳 언덕까지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네자후알 코요트는 테츠코 징코와 그 옆에 언덕 사이에 난 거대한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물이 첫 번째 언덕에 다다르면 수로에 닿기 전 물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작은 웅덩이에 고이게 됩니다. 수로로 유입된 물은 테츠코 징코 언덕을 한 바퀴 돌아 바위를 깎아 만든 폭포 아래로 떨어져 정원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물줄기는 마지막으로 돌덩이를 둥글게 깎아 만든 왕의 욕조에 채워졌죠. 이곳에서 왕은 텍스코크의 영토와 아름다운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물을 즐겼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크기의 욕조죠. 15세기 중반 들어 날로 강성해지는 아스텍에게 필요한 것은 위엄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몬테수마 1세로 후대에 같은 이름을 사용한 왕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죠. 몬테수마의 첫 번째 과업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스텍은 남쪽의 오악사카 계곡과 서쪽의 태평양, 동쪽으로는 멕시코만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점령했습니다. 1449년 당시 제국의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스텍 제국은 누구도 독점하지 못했던 중앙아메리카의 패권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세력을 행사했지만 아스텍도 당해낼 수 없는 또 하나의 적이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와 마찬가지로 테노치티틀란도 항상 물이 골칫거리였죠. 몬테수마 1세는 호수의 물이 도시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멕시코시티 남부의 호치밀코 호수에 아스텍 제국이 건설한 테노치티틀란의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아스텍 주변의 다른 4개의 호수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호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이 고스란히 도시로 넘쳐 흘렀죠. 1400년대 중반 테노치티틀란의 영토 전체가 범람한 호수에 의해 잠겨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아스텍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천재적인 건축가들의 기술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몬테수마는 아스텍의 오랜 동맹 네자후알코요틀에게 도시 재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네자후알코요틀은 아메리카 대륙 최고 건축가의 명성을 얻게 될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의 해답은 테노치티틀란의 주변에 거대한 제방을 쌓아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 가장 거대한 토목 구조물에 해당되는 제방은 도시 동쪽에 위치한 호수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16km 길이로 건설됐습니다. 나뭇가지와 갈대, 석재와 진흙을 혼합해 만들어진 제방은 호수의 수심이 낮아 높이는 3.6m에 그쳤지만 그 폭은 8.2m에 달했습니다. 네자후알코요틀은 제방에 나무로 된 수문을 설치해 필요에 따라 개폐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방의 또 다른 기능은 용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It was important to build some sort of protective mechanism to keep salt water out of the freshwater western part of the lake. 창고에서 인신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국가가 발전하려면 우선 국민이 식량 걱정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스텍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까지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죠. 친암파라고 하는 이 획기적인 기술은 경작과 주거를 위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공법이었습니다. If you're going to have a city of any size, you have to provide room for them. And so what they did was build up these chinampas in the lake bed. Basically, a chinampa is an artificial island built in the lake.
기다란 풋볼 경기장 모양의 친안파는 길이가 90m, 폭이 9m 정도입니다. 친안파는 나뭇가지를 그물 모양으로 엮어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갈대를 쌓아 만듭니다. 그리고 호수 바닥에서 진흙을 퍼내 갈대 더미 위에 올리죠. 6명 정도가 8일 동안 작업해 친안파 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8,000명의 노동자가 50일 동안 작업한 친안파는 거대한 운하로 도시와 연결됐습니다. 내륙에선 많아야 3번 경작이 이루어졌지만은 친안파에선 한 해 7번 경작이 가능했습니다. 작물을 수확할 시기가 되면 친안파 가까이에 대놓은 배 위에 다음 경작을 위한 모종을 준비합니다. 얼마 후 이 모종들은 친안파로 옮겨져 경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친안파에서의 경작은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14세기의 작은 벌학에 불과했던 테노치티틀란이 거대하고 강력한 도시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주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아스텍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광대한 도로망인 아스텍 다차선 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성장에는 엄청난 수의 인간 재물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머지않아 피의 바다는 테노치티틀란의 거리를 가득 메우며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 아스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 있던 자리에는 멕시코 시티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700년 전 이곳은 천재적인 건축가들이 건설하고 위대한 황제들이 다스리는 화려한 수도였죠. 15세기 말엽 아스텍의 인구 증가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황제는 지속적인 정복 사업으로 제국의 영토를 최대 규모로 확장합니다. 아우이트소틀은 할아버지인 몬테수마보다도 더 위대한 전사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502년 아우이트소틀은 서태평양 연안 지역과 남쪽으로는 과테말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His reign was kind of like a golden age. He was a king that opened up transport routes to the coastal areas and to lowland areas where the Aztecs got their greatest luxuries, these shimmering tropical feathers, the gold, the precious stones that the nobles and rulers wore as symbols of their station in life. 값진 물건들을 수도로 운송하기 위해 멕시코 중부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됐습니다. 릴레이 주자들은 8km마다 교대에 달리면서 특급 우편 배달을 담당했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테노치티틀란 중심부까지 320km가 넘는 거리도 24시간 안에 배송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의 배송 서비스보다도 빠른 속도죠. 대한민국의 일요일이 바뀝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내다봅니다. 하나의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지면으로 만나는 일요일의 여유.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고품격 신문 중앙 썬데이. 중앙일보가 만듭니다. 세계 고대 도시를 따라 펼쳐지는 미스터리 탐사 다큐멘터리. 역사의 진실을 깨워라. 역사의 진실을 깨워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이집트,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고대 문화를 파헤쳐본다. 하이테크 고대 문명. 람세스 2세가 지휘했던 이집트 군사들과
히타이트 군사들이 벌인 카데시 전투에서 빛을 발했던 이집트의 전쟁 기술. 이집트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재현해봄으로써 고대의 놀라운 전쟁 무기와 기술을 살펴보자. 하이테크 고대 문명,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아스텍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 아우이트소틀은 제국의 영광을 대변하는 테노치티틀란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할 계획에 착수합니다. 바로 마야르 신전이라 불리는 대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90m 기반 위에 15층 건물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각각 117개 이상의 층계로 이루어진 60m 정도 길이의 계단을 오르면 비의 신과 전쟁의 신의 신전에 다다릅니다. 도시가 건설된 1325년부터 신전은 같은 지점이 7번에 걸쳐 재건축됐습니다. 제국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구조물에 층을 더 올리는 형식으로 피라미드의 규모도 커져갔습니다. The Temple Mayor was built mainly with a stone called Tesontli. That is a volcanic stone. It's a very lightweight stone that would prevent the sinking of the temple. 바닥과 벽에는 지금의 콘크리트와 유사한 석회 반죽을 발랐습니다. 신전 일부에 남아있는 석회 반죽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콘크리트만큼이나 견고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스텍의 노동자들은 신에게 바치는 기념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일했습니다. 1978년, 전력회사 직원들이 구덩이를 파던 중 거대한 돌 조각을 발견하면서 그 옆에 파묻혀 있던 신전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무게 20톤, 지름 3.3m의 원형 석판에는 여신 코요루 사우키의 사지가 절단된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코요루 사우키는 달의 여신으로 부끄러운 임신을 한 죄로 자신의 오빠에게 살해를 당했죠. 아스텍인들은 그리 점잖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지만은 평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간음은 때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중죄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달의 여신의 오빠는 그녀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해 절벽 아래로 내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아스텍인들은 축제 때마다 이 살인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곤 했죠. 그들은 이런 종류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여인들의 몸을 자른 후 그것을 계단 아래의 돌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로마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사후세계였죠. 아스텍인들에게는 인간의 피였습니다. They felt a sense of reciprocity with the gods. So they needed to give a thanksgiving to the gods, giving the most precious thing they had, that was human blood. 아스텍인들은 성스러운 물이라 부르는 인간의 피를 신들에게 충분히 바치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It was common practice to adorn the walls of the insides of the temples with fresh human blood. And the smell must have been appalling. 더욱 거대해진 대신전을 신에게 헌정하기 위해 아우이트소틀은 엄청난 재물을 바칩니다. 신전 주변에는 희생자들의 해골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According to some chronicles, they say that there were sacrificed 20,000 peopl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nd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it sounds impossible. So I think that the chronicle that is written by Spanish sources is basically telling us that to their eyes they were many. 아우이트소틀의 지세 동안 인간 재물 의식은 극에 달해 테노치티틀라는 죽음의 향연장으로 변해갔습니다. Friends and enemies alike would be brought in to witness the sacrifices. It's always ritual. Sacrifice is always a ritual event. But it was also a political statement, and it was a kind of form of intimidation.
아오이트 소틀이 사망할 무렵 아스텍에선 재물을 위한 살인이 제도화됐고 전쟁터에서의 살인도 예술의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 최고의 전사들로 산중턱에 새롭게 세워진 거대한 신전이 그들에게 봉헌됐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아스텍 전사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적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02년 아스텍 황제 아우이트소틀이 사망합니다. 34세의 제사장 출신인 몬테수마 2세가 권좌를 이어받습니다. 저 멀리 스페인에선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18살의 공증인이 모국의 신대륙 탐험대열에 동참해 대서양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아스텍 제국의 영토는 테노치티틀란의 양쪽 해안과 남쪽의 과테말라까지 2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약 2,500만 명이 아스텍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도시국가로 구성된 38개의 주에서 걷어들이는 곡물들로 황제와 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The city spread out, glittering against its canals and its lake, bedecked with fine trees and beautiful mansions. 번영의 중심에는 몬테수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수완과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자신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도시는 시민 모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죠. It seems that Moctezuma was a passive individual, perhaps even a depressive individual. 하루는 그가 혜성이 테노치티틀란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밤새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시간이 갈수록 그의 편집 증세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황제가 미신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바다 건너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이 해안에 당도했습니다. 멕시코만 지역에 주둔하던 경비병들은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hey never have seen a boat, so they didn't even have a word to describe that. So the Indians refer to those boats as mountains that move in the water. 1519년 코르테스는 11척의 떠다니는 산과 500명의 선원 그리고 50필의 말과 함께 테노치티틀란에서 남동쪽으로 320km 떨어진 멕시코 만에 다다랐습니다. 부족민들은 그들이 지닌 금속 무기와 생소한 동물들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코르테스는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반항하는 부족민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족들은 그에게 기꺼이 식량과 인력을 제공했죠. One of the ways in which one local lord down on the Gulf Coast curried favor was to give Cortez and his company a group of women who were to not only provide for them in housekeeper sort of manner, but were also clearly meant to be courtesans as well and provide sexual services to them. 이들 중에서 유독 코르테스의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린체로, 추장의 딸이었지만 노예로 팔려온 상태였죠. They developed an intimate relationship and in time she bore a son to him. And he would have been one of the first people of mixed blood in the New World.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라 코르테스의 훌륭한 통역가였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코르테스와 아스텍과의 사이에 중재자 역할까지 했죠. Not only was she his translator, but she could also tell him about things that were being said that he was not intended to hear or understand. 몬테수마는 릴레이 주자 소식통에 의해 정복자들의 움직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519년 여름, 테노치티틀란으로 진격할 무렵
코르테스는 수천 명의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몬테스마의 전사들은 수십만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짐승의 갑옷을 입고 적을 위협했습니다. Part of it was spectacle. You had just incredible costumes that the different warriors would wear.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기사들은 제기어와 독수리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아스텍의 전사들은 특별한 신전에서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임무생을 시작했죠. 이곳은 멕시코 시티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산 중턱에 세워진 6개의 신전 중 한 곳입니다. 신전은 몬테스마 2세가 즉위한 1502년경 완공됐는데요. 당시 유럽의 피렌체 공국에선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제작하고 있었죠.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는 동안 아스텍인들은 이곳 산 중턱에 이 같은 신전을 조각한 것입니다. 지구의 서반구에서 이런 식으로 지어진 신전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계단의 바닥에는 두 개의 제기어 석상이 놓여 있습니다. 측면에는 두 명의 전사가 조각되어 있었죠. 현관의 모양은 거대한 뱀이 입을 열고 있는 형상으로 그 혀가 바깥으로 뻗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스텍인들은 이것을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생각했죠. 특권을 부여받은 기사들은 독수리 조각상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코를 뚫어 그 피를 전쟁의 신 우이칠로 포크틀리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전쟁터에서 그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릴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코르테스와 몬테스마의 첫 대면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은 조만간 신대륙에서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유혈 사태는 아메리카 대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519년 가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마침내 말로만 들어오던 아스텍의 아름다운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당도합니다. When the Spaniards first saw Tenochtitlan, they thought they were in some kind of an enchanted vision. They thought they'd entered some kind of a dream. 대규모의 원주민 전사들이 아스텍에 대항해 도시로 향하는 코르테스의 무리에 가담했습니다. The meeting of Cortez and Montezuma on a causeway approaching Tenochtitlan had to be one of the most remarkable events in world history. It's really a meeting of two different worlds. And Cortez offered his hand, but the minute he started to do that, to actually touch Montezuma, the noble attendants around Montezuma pushed Cortez away and sa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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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 total indignity. Nobody touches Montezuma, the great lord of the land. 두 세계의 만남은 평화로웠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몬테스마의 충동적인 성격과 시태리 증세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So the encounter was an encounter of sensing the forces, no, in each side. But the Aztecs had a diplomacy and a warfare system that was somewhat naive in comparison to the very tricky and sly system of the Europeans. 몬테스마는 스페인인들을 그의 궁전 한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죠. 도시 안으로 들어온 정복자들은 화려한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황제의 거대한 궁전이 있었죠. 몬테스마 2세의 궁전은 마요르 신전 가까이에 2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One of the Spaniards noted that every day at Moctezuma's palace, 600 nobles gathered, and they would hear the word of their emperor. 중앙 현관을 지나 몬테스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접견실로 들어서면서 정복자들은 황제의 전능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몬테스마의 궁전은 아스텍의 마지막 건축물이 되고 말았죠.
입성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복자들은 몬테스마를 납치하며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대담한 작전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제국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Even though Moctezuma was still the official leader of the city, he was really for some time nothing more than a mouthpiece for Cortez. 6개월 동안 테노치티틀란을 둘러싼 갈등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1520년 봄,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어느 날 아침 스페인 군사들이 재물 의식을 행하던 아스텍인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단이었죠. 아스텍인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만행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아스텍 군사들이 몬테스마의 궁전으로 행진하면서 도시는 온통 혼란에 휩싸입니다. Moctezuma gets up on the top of the palace and tries to talk to the people and calm them down. And by now they're just not having any of it. 정복자들의 꼭두각시가 된 배반자 몬테스마를 본 아스텍인들은 분노가 폭발했고 그에게 돌과 화살을 날렸습니다. 얼마 후 죽어가는 몬테스마의 육체가 궁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정복자들의 손에 죽었는지 아니면 아스텍인들에 의해 살해됐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And the Spaniards at that point decided this would be probably a good time to leave the city. 1520년 6월 30일 밤, 정복자들은 어둠을 틈타 도시를 떠날 참이었습니다. But they can't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plunder that they've gotten so far, so they're weighted down with all of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take with them. 아스텍의 전사들은 도로를 통해 달아나는 스페인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도로 위엔 순식간에 시체들이 쌓여갔습니다. 수천 명의 인디언 동맹군과 400여 명의 스페인 정복자들이 살해됐습니다. That escape has come to be called the Noche Triste, the sad night. 코르테스와 일행 몇 명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영원히 파괴할 계획을 세웁니다. 코르테스는 우선 도시의 생명줄과도 같은 수로를 절단합니다. 도성 안에 살고 있던 수십만 명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르테스는 도시를 봉쇄해 외부로부터의 식량 공급이 불가능하도록 했죠. So the idea of this blockade was to try to make surrender the city by hunger. And the Aztecs had a tremendous resistance, so they couldn't be defeated easily. And what they decide to do is to mount an attack both by land and by sea. 수세기 동안 테노치티틀란을 둘러싼 호수는 방어벽의 역할을 해왔지만 코르테스는 그것을 넘어설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전함을 분해해 수천 명의 인디언 동맹군들을 시켜 100m가 넘는 산을 넘어 운반한 뒤 다시 조립해 강을 건넜습니다. 1521년 5월 코르테스는 그의 대군에게 테노치티틀란의 최후의 일격을 지시합니다. 100명의 기병대를 포함한 600명의 스페인군과 5만이 넘는 인디언 동맹군은 도시의 대도로 위에서 아스텍의 저항군과 격돌합니다. 잔인한 싸움은 수개월간 계속됐죠. 코르테스는 도시의 모든 지역을 차례대로 파괴해 갔습니다. 그의 군사들과 인디언 동맹군은 모든 아스텍인들을 가차없이 학살했습니다. It was an extremely hard-fought battle, especially in the city precincts. 아스텍은 툴라텔룰코 대신전에서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전사들은 가파른 계단 위에서 적에게 화살과 돌을 날릴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8월 13일 아스텍의 마지막 황제 쿠아우테목은 결국 코르테스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정복자들이 옮긴 질병으로 이후 2천만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By the end of the 16th century, we estimate that the native population had been reduced by about 90%.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는 테노치티틀란의 유적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신속하게 식민도시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옛 신전의 석재를 사용해 신전이 있던 곳에 지어놓은 성당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스텍 제국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부신 건축술 또한 자취를 감췄죠. 체계화된 도시계획과 농경지 개발 그리고 용수관리까지 아스텍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 말리날코의 동굴 신전은 너무나 경이로워서 정복자들도 파괴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신전을 바라보고 있자니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만약 스페인의 침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멕시코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피터 웰러였습니다.